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지명 e스포츠의 바이퍼 박도현입니다. 지금 서머 시즌 첫 승리를 하게 됐는데 첫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고, 그리고 두 번의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, 저희가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,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연습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자잘한 실수가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, 경기가 진행될수록 좀 다 같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주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가 따로 솔로랭크에서 연습할 때 칼사 나오면 굉장히 즐겨 했던 픽이 없고 자신 있어서 뽑게 됐는데, 좀 확실히 팀게임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, 실력 부족도 조금 있었고, 좀 크게 봤을 때는 한타 단계에서 팀적으로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이 패배까지 이어진 것 같고, 아직 챔피언, 썩 조직 챔피언 같지는 않습니다만, 챔피언 문제를 탓하기 전에 저희의 좀 어떤 실력이 좀 더 중요한 게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우선 바텀에 관해서는 크게 막 엄청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, 주요한 챔피언들 한 두 개 정도가, 애쉬나 이즈리얼 정도가 좀 티어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, 크게 메타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. 바텀은 네, 다른 아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두 팀 다 물론 저력 있고 잘하는 팀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알고 있지만, 저희가 목표라는 그런 등수나 아니면 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서머 시즌 그리고 롤드컵까지 바라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경기력을 복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경기력이 이제 갈수록 향상되는 걸 느꼈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고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고, 팀적으로 이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꼭 월드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, 아쉬운 점은 저희가 그때 경기력을 지금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과,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실수로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조금 팀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굉장히 리그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 몇 번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하는 더 간절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저희 팀도 그 사실을 좀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고 쉬웠던 적도 있는데, 다 농담이고, 최대한 다 많이 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잘 골랐습니다. 저는 이제 서머 시작 첫 주차인데, 마지막 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도 좀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